안녕하세요, 라일라입니다. 21일 다이어트 식단 챌린지 14일차 식단이에요. 오늘 아침에 12일차에 사용하고 남은 단호박을 활용해 단호박 머핀을 만들어봤어요. 먼저 오트밀 가루 4테이블스푼을 머그컵에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코코넛 설탕 1.5티스푼, 베이킹 파우더 4분의 1티스푼, 코코넛 오일 2분의 1티스푼, 그리고 두유 5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. 이제 단호박 100g을 포크로 잘 으깨준 뒤 같이 넣어줄게요.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. 저는 위에 모양을 위해 단호박 슬라이스를 살짝 올려주었어요. 전자레인지에서 2분에서 3분 정도만 돌리면 이렇게 금방 맛있는 단호박 머핀을 만들 수 있답니다. 뜨끈뜨끈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? 따뜻할 때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. 오늘 점심은 감자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. 먼저 감자 100g을 포크로 잘 으깨주세요.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 오이 40g을 넣어주었어요. 그 다음 소스로 비건 마요네즈 10g과 고추냉이 3g을 넣어주었어요. 소금과 후추는 취향껏 살짝 넣어주세요.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면 샌드위치 속이 완성돼요. 저는 일반 식빵보다 칼로리가 낮은 비건 식빵을 사용했어요. 비건 식빵 위에 감자 속을 잘 펴주세요. 그 다음 다른 식빵으로 위를 덮고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주면 맛있는 감자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. 저녁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통밀 콩국수를 준비했어요. 먼저 통밀 소면 50g을 끓는 물에 삶아주세요. 삶은 소면은 찬물에 헹군 뒤 그릇에 담아주세요. 그 다음 콩국물을 부어주면 끝인데요.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콩국수집에서 포장해온 콩국물을 사용했어요. 요 콩국물이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. 일반 소면 50g이면 양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콩국물이랑 같이 먹는 소면은 콩국물까지 먹기 때문에 50g 정도면 딱 좋아요. 요 콩국수에 짜지 않은 오이지나 백김치를 곁들여 드셔도 좋아요. 오늘 14일차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내일 15일차 레시피로 또 만나요. 안녕!